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남구는 지금 두벌두릅, 움두릅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두릅이 많이 자랐네요. 그 옛말에 경상도 말로 궁디 크다고 애 큰가 낳는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죠? 이 영농 규모가 농사 짓는 면적이 넓다고 해서 결코 많은 소득은 그걸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합니다. 지금 제 농장이 제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. 분명히 참 젊었을 때 정말 앞만 쳐다보고 달렸는데 이제 뭐 저도 연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체력적으로도 달리고 뭐 일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말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. 누구 일손, 그죠? 일손을 구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 저처럼 이 산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요 일손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리고 농장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즘 흔히 말하는 외노자를 고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. 그렇다고 외노자를 고용을 하려고 참 제 나름대로 무척 연구를 많이 됐었는데 그 잘못하면요 새가빠지 돈 벌어가지고 외노자 주고 나면은 저는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수확을 포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유 여기 보세요. 이런 거는 제때 수확을 못해서 다 이제 버렸습니다. 이거는 그냥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 부분을 따면 참 맛이 있는데 집사람이 우리 집 선녀가 다 먹지도 못하는데 왜 따느냐고 고생을 하느냐고 쓸데없는 없는 일을 하느냐고 잔소리가 심해서 지금은 되도록이면 안 따고 있습니다. 일단 여기 출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만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. 이런 것도 좀 늦었어요. 수확 이 정도 돼야 참 먹기가 좋은데 맛이 정말 두릅의 고유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. 이런 거 이 시장에서 안 알아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. 이 농사를 지으면서 혼자 지으면서 영상을 찍어 유튜브를 올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이 바쁜데 이 무거운 폰 들고 댕겨야 되고요. 영상 찍어야 되고 한 손은 수확해야 되고 한 손은 영상 찍어야 되고 그러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뭐 화면도 엉망이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. 참 제 생각에는요 아들이 농사에 흥미를 가지고 좀 후계를 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 20대 젊은 놈이니 그런 데는 크게 관심 농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. 그 20대를 잘 보내야 좀 인생 후반기가 중반기 후반기가 풍요로울 텐데
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좀 안타까운데, 아우, 제가 아들 인생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거고, 뭐, 어떡하겠어요. 어쨌든, 뭐, 농사 짓는 게 참, 제 아내, 우리 집 선녀가 얘기를 하거든요. 나이를 10살만 팔았으면 좋겠다고. 뭐, 그렇게 젊음을 되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. 남은 인생에 오늘이 최고로 젊은 날이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. 이 정도 크기면요, 딱 한 입에 들어가거든요. 정말 먹기 좋은 크기인데,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과일이나 큰 걸 선호를 하니까 가격이 좀 별로 선호를 안 합니다. 가격이 아니고요, 고객이 별로 선호를 안 하니까. 농사 일, 뭐 별로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고요. 그냥 반복, 반복 노동이죠. 반복, 일을 반복하는 거. 예, 오늘은 움드룹을 수확하면서 영상을 올려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, 두릅이 쭉 나가 있습니다. 아유,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.